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3일 늦은 밤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선 총괄 보시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출이 386억 달러, 수입이 4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24.1%로 약 75억 달러가 증가했고요. 수입은 37.8%로 약 119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간 누계도 보시면 수출이 2,697억 달러, 수입이 2,8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7.9%, 약 409억 달러가 증가했고요. 수입은 28.1%로 약 616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실적 통관 기준 잠정치인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봐야 될게 2022년 당월인데요. 무역 수지입니다. 역시나 위에서 봤을 땐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는데 그 증가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무역 수지는 지금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수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주요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가 13.5%, 소일제품이 145.1%, 승용차가 17.5%, 자동차 부품이 8.3% 등 증가했다고 하고요. 무선 통신기기는 감소했다고 하는데 주요 국가 중에서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은 증가했고요. 반면에 홍콩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수입 현황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원유가 84%, 반도체가 32.3%, 소재제품이 40.6% 증가했고요. 반면에 승용차는 13%가 약 감소했죠.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는 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주요 국가로 보시면 중국이 37.3%, 미국이 21.5%, 유럽연합이 3.5%, 사우디아라비아가 105.9%, 일본이 13.9% 등 증가했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3.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고 있죠. 아무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통계 속보치인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수출과 수입인데, 수출은 반도체, 그리고 석유제품, 철강제품, 승용차 순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반도체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입국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로 방문했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바로 첫 번째로 달려간 곳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었습니다. 평택 공장이죠. 거기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반도체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의 1등 공신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수입은 역시나 원자재죠. 원유나 그리고 가스나 석탄, 석유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감률이 석탄의 증감률이 엄청나네요. 321.3% 엄청나고요. 아무튼 그리고 이어서 볼게 주요 국가인데요. 역시나 이제 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일본 순이고요. 그리고 수입은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감률이랑 금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2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입 현황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로 행복하시고 보람차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일 또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출근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잘 출근하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기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